밀크의 디저트 이야기, 케이크의 종류. 안녕하세요, 밀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일날 빼놓을 수 없는 디저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맞아요, 바로 케이크죠. 오늘은 다양한 종류의 케이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폭신폭신한 스펀지 케이크. 이탈리아 제노바 지방에서 만들어진 스펀지 케이크는 많은 케이크들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떠올리는 케이크의 시트가 바로 스펀지 케이크랍니다. 밀가루, 달걀, 설탕으로 만든 반죽을 동그란 틀에 넣고 오븐에 구우면 케이크가 부풀어 오르죠. 보세요, 폭신폭신한 게 정말 이름처럼 스펀지 같죠? 여기에 생크림을 바르고 갖가지 토핑까지 더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쁜 케이크들이 완성되죠. 두 번째로는 풍부한 맛의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는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작은 타르트에 치즈를 넣어 먹던 것이 치즈케이크가 되었답니다. 크림치즈와 생크림을 바탕으로 만들어 유지방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죠. 티라미수 케이크, 에멘탈 치즈케이크, 바스크 치즈케이크까지 형태와 맛도 다양하답니다. 특히 커피와 최강궁합을 자랑하는 케이크이기도 해요. 세 번째로 소개할 케이크는 부드러운 무스 케이크인데요. 무스 케이크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마치 거품 같아서 프랑스어로 거품을 뜻하는 무스에서 이름이 유래되었어요. 과일을 갈아 넣은 퓨레에 휘핑크림, 계란 흰자, 젤라틴을 더한 크레메를 케이크 시트에 얹어 만든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케이크를 오븐이 아니라 냉동실에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냉동을 시킨 무스 케이크는 아이스크림과 젤리의 중간 정도 식감이라고 해요. 부드럽고 시원한 무스 케이크, 정말 맛있겠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케이크는 크레이프 케이크예요. 크레이프의 정확한 명칭은 밀크레프인데요. 천을 뜻하는 프랑스어인 밀과 둥글게 말다라는 라틴어 크레프의 합성어랍니다. 크레이프 케이크는 얇은 반죽을 여러 장 만들어서 크림과 가위를 넣고 겹겹이 쌓아 만들어요. 크레이프 케이크의 재미있는 점은 어떤 토핑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밀크 크레이프, 과일 크레이프, 레인보우 크레이프까지 정말 다채롭죠? 또한 먹는 방식에 따라 식감이 달라져서 도전 정신이 있는 10대, 20대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케이크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다니! 여러분은 어떤 케이크가 가장 맛있을 것 같나요? 아직 먹어보지 않은 케이크가 있다면 오늘 간식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틀림없이 맛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밀크의 디저트 이야기, 컵케이크. 안녕하세요, 밀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브래드 이발소의 단골 손님이 누군지 아시나요? 맞아요, 컵케이크죠. 오늘은 귀엽고 맛있는 컵케이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려드릴게요.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 엄마와 딸이 살고 있었어요. 둘은 가난하지만 행복했답니다. 내일이 우리 딸 생일이라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엄마는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찾아봤지만 집이 가난해서 재료를 조금밖에 모을 수 없었어요. 재료가 이것뿐이네. 이걸로 케이크를 어떻게 만든담? 엄마는 부족한 재료로 조그만 케이크를 굽기 시작했답니다. 우와, 내 생일이다! 엄마, 생일 케이크 주세요! 엄마는 딸이 실망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작은 케이크를 내놓았어요. 하지만 작은 생일 케이크를 받은 딸은 너무 기뻐했답니다. 우와, 귀여워라! 요정님들의 케이크 같아! 엄마가 다음번 생일에는 꼭 커다란 케이크 해줄게. 아니에요, 나는 엄마가 해준 요정님 케이크가 더 좋아요. 소녀는 엄마가 만들어준 케이크가 너무 귀여워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우와, 이게 뭐야? 완전 귀엽다. 친구들은 너도 나도 소녀의 자그마한 케이크를 부러워했답니다. 엄마, 친구들도 엄마가 만든 케이크가 갖고 싶대요.
저도 요정님 케이크 만들어주세요. 저도요. 소녀의 엄마는 딸의 친구들을 위해 컵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죠. 우와, 분홍색 컵케이크다. 내 케이크 위에는 초코크림이 있어. 엄마, 요정님 케이크가 가게를 열어도 될 정도로 인기 폭발이에요.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케이크 가게 여시면 저는 맨날 가서 사 먹을 거예요. 케이크가 컵 모양이니까 이름은 컵케이크로 하면 어때요? 엄마의 가게는 맛있는 컵케이크로 근세 유명해졌어요. 소녀와 엄마는 함께 컵케이크를 만들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때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야기죠? 여러분도 집에서 엄마와 함께 컵케이크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딸기맛, 초코맛, 캐러멜맛, 민트맛, 다양한 종류로요. 그럼 다음 디저트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 케이크.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디저트계의 왕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케이크죠. 베이커리 타운의 케이크 여왕과 케이크 공주도 왕족이죠. 오늘은 케이크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알아볼까요? 옛날 그리스에는 매달 성대한 축제가 열렸어요. 달의 수호신인 아르테미스 여신의 생일을 기념하는 축제였죠. 온 마을은 여신에게 바칠 선물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답니다. 한 제빵사는 고민에 빠졌어요. 여신께 뭘 바치면 좋을까? 희귀한 보석? 반짝이는 황금? 비싼 옷가? 동전 몇 푼으로 그런 걸 살 수 있을 리가 없지. 제빵사는 여신에게 멋진 선물을 주고 싶었지만 가진 돈이 없어 낙담했죠. 어? 제빵사는 주방에 있는 밀가루를 보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할 줄 아는 건 빵 굽는 것뿐이지만 내 능력을 발휘해서 최고로 멋진 빵을 받쳐보겠어! 제빵사는 하루 종일 빵을 구웠지만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내일이 축제 날인데 벌써 밤이 되어버리다니. 그래! 바로 저거야! 제빵사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닮은 동그란 빵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달걀, 설탕, 기름을 넣고 저은 뒤 밀가루를 넣고 잘 섞어준 다음 동그란 틀에 반죽을 부어 오븐에 구워내면 완성이죠! 아르테미스 여신의 축제날! 많은 사람들이 여신에게 선물을 바치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제빵사는 둥근 빵을 바쳤죠. 뭐야, 고작 빵? 이런 걸 여신님이 좋아할까? 내가 이제껏 본 선물 중 가장 시시한 선물이구먼.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 제빵사의 선물을 비웃었어요. 밤이 되자 사람들이 바쳤던 값비싼 선물들은 어두워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죠. 이때 제빵사는 준비했던 촛불을 케이크에 붙입니다. 덕분에 제빵사의 케이크는 다른 선물들과 다르게 눈에 잘 띄게 되었죠. 달이 가장 높이 떴을 때 여신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선물들 중에 여신의 눈에는 제빵사의 케이크만 보였어요. 여신은 케이크를 맛보고는 감탄합니다. 젊은 제빵사여, 나를 위해 밤에도 밝게 빛나는 빵을 만들어주었구나. 고맙다. 여신은 제빵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사라졌어요. 당신 대단한걸? 여신의 입맞춤을 봤다니 축복이야! 여신의 감사에 사람들은 감탄했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생일이나 기념일에 케이크를 먹기 시작했답니다. 제빵사의 케이크를 본따 이렇게 둥근 모양의 케이크가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고 해요. 황금이나 비단같이 화려한 선물도 좋지만 역시 선물에 담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선물할 때는 마음을 담아 해보세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